여러분들은 지금 뜻하지 않게 페라리를 얻게 됐어요. 보험비, 기름값, 수리비 전부 다 공짜로 해결이 된다고 합니다. 그렇다면 순수 이 슈퍼카를 탔을 때 느끼는 감정만 제가 말씀드릴게요. 먼저 첫 번째로 동네 꼬마들이 몰려옵니다. 안녕 얘들아, 안녕 얘들아, 이 차 한번 타볼래? 얘들아 일로 안녕. 어 그래, 너 몇 살이야? 어디 학교 나왔어? 임마, 어른이 질문하면 대답을 해 임마. 어? 와 보시면은 애들이 정말 좋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. 어 형이 이 차를 보여주게 임마. 어? 이동수단 모두에게 딸깍. 그렇지. 자 얘들아 이것이 바로 프렁크란 거야. 프렁크. 그리고 뒤쪽에 있는 게 엔진룸. 얘들아 올라가면 안 돼. 내려가. 야마 거기 올라가면 안 돼 임마. 내려가. 일단 여기에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리를 뜯도록 할게요. 자 그리고 이런 차를 타면은 이성에게 매력적으로 보일 거라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아저씨들이 말을 더 많이 겁니다. 너 이거 얼마 주고 샀어? 이거 대략 6억 정도 주고 샀습니다. 부모님 뭐라 안 해? 아 제가 부모님한테도 한 대 또 사드렸습니다. 기름 많이 먹어? 아 기름 엄청 많이 먹죠. 그럼 왜 샀어? 어 그냥 샀습니다. 밟으면 얼마까지 나가? 제대로 밟아본 적은 없지만 대략 한 300km 이상은 나올 것 같아요. 그러면은 조심히 타. 아유 감사합니다. 아씨 여기 한번 타보실래요? 안전벨트 매시는 게 좋을 텐데. 필요 없어. 자 출발합니다. 준비하시고 스타트. 구속 부스터. 100km 돌파, 200km 돌파. 아씨 괜찮으세요? 괜찮으세요? 그리고 세 번째, 명절에 친척집에 가면은 저는 이제부터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. 여기쯤에다가 주차하고서 집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. 안녕하세요, 여러분들의 소중한 조카 페라리 오너가 여기까지 왔습니다. 아 모두 환영 감사드리고요. 아니 갑자기 친척들이 싸우기 시작하는군요. 이런들은 싸우지 마세요. 싸우지 마세요. 페라리 오너가 명합니다. 싸우지 마세요. 그래서 차가 얼마라고? 할머님 6억 조금 넘습니다. 6천만원? 6억입니다 600만원? 아 예 맞습니다 할머님. 아이고 좀 잘 샀네. 지금 친척집이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저는 먼저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. 잠시만요, 모르는 사람한테 연락이 오는군요. 혹시 페라리 차주분이신가요? 아 예 제가 주차를 혹시 잘못했나요? 그게 아니고 여기 번호가 있어서 연락드렸어요. 아 예 알겠습니다. 연락하지 마세요. 이런 나쁜 사람 같으니라고. 페라리 오너의 문제점, 자꾸 모르는 사람들이 연락을 한다.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 차의 장점만 보여드렸는데 이제부터 이 차의 단점을 보여드릴게요. 자 먼저 첫 번째로, 사람들이 처음에 제 차를 보면은 우와 막 이러다가 거기에서 제가 내리면은 좀 갑자기 정색을 합니다. 아니 왜 연예인이라도 내릴 줄 알았어? 어? 아니 뭐 페라리에서 오징어 내리면 안 되는 거야? 이 차를 탄다고 해서 꼭 멋있고 잘생긴 사람이 아니야 임마. 어? 이 나쁜 사람 같으니라고. 그리고 주차하기가 진짜 힘들어요. 보시면은 차체가 거의 바닥에 붙어있어서 여기 주차 블록 있죠? 여기에도 닿아요. 원래 보통 차들은 주차할 때 바퀴를 뒤쪽에 붙여요. 여기 끝까지. 하지만 이 차는 그게 불가능하다. 오케이. 그리고 힘이 너무 세요. 제가 실수로 풀악셀을 밟는다. 그렇다면은 안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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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젠장 속도가 너무 빨라! 아! 이렇게 바로 사고가 나버려요. 조심해야 됩니다. 자 그리고 마지막 단점은 세차하기가 힘들어요. 이런 차들은 세차할 때 불편한 게 뭐냐면은 굴곡이 너무 많아요. 여기 이 부분, 여기 아랫부분, 여기 밑에도 손이 안 닿는 부분까지 다, 뒤쪽에 에어덕트, 여기 안쪽도 깨끗하게, 그리고 여기 스포일러 사이, 여기에도 거품을 발라줘야죠. 이렇게 이런 차들은 자동세차를 돌리면 안 돼요. 꼼꼼하게 손세차 이렇게. 어?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 뿌려주면 끝. 보시면 정말로 깨끗해진 것을 볼 수가 있죠. 그렇다면 오늘의 코디치는 여기까지.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.